혈당이 지금 뭐 300 걱정할 거 없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아예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매번 이걸 재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 메가도수를 최근 시작했는데 장 건강이나 소화 이런 데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혀에 백태가 낀다, 입안이 텁텁하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메가도수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반대인데 반대. 그렇죠. 저는 이거 좀 의외였습니다. 백태 끼고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조금 좀 제가 설명하기 어렵네요. 의외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한 1년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백태가 끼는데 메가도수 시작하고 나서는 저는 한 번도 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네. 이런 분들, 아니 백태가 생겼다는데 네. 박사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면 네. 그 질문하신 분은 좀 난감하실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백태가 비타민C 때문에 꼈다면 네. 어떤 제품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루 제품을 굉장히 많은 양을 갑자기 입속에 넣고 해서 염증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맨 처음에 비타민C 안 드시는 분이 가루 제품을 그냥 바로 이렇게 입속에서 꿀떡 삼키지 않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굴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혹시 혀관에 자극이 돼서 안에 이렇게 좀 오히려 자극이 됐었던 거 아닌가. 사실은 꿀떡 삼키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C가 아시는 것처럼 위장으로 빨리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위장은 산에 강한 조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위장 속에는 그 비타민C라는 산, 즉 아스코르빈산, 그거보다도 훨씬 강한 강산인 염산이라고 하는 데 아니에요. 염산이 항상 접촉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위장으로 들여보내서 위장에서부터 비타민C의 기능이 시작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잘못 드시는 분들이 식도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물하고 해서 빨리 그 가루든 뭐든 빨리 먹는 거 씹어 먹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정제를 씹어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꿀떡 삼키셔야 되고 가루 제품은 물하고 해서 바로 식도를 바로 통과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간혹 이게 우리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씹어 먹거나 아니면은 알맹이를 그냥 물 조금하고 먹다 보면 여기 걸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 식도염 같은 거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사님.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현재 혈압, 당뇨 환자 그리고 또 암 치료 환자까지 비타민 C를 먹어도 되나요?라고 질문했는데요. 그건 뭐 너무나 네. 뭐 반드시 드셔야죠. 네. 반드시. 그러니까 따로 답을 하면은 고혈압의 경우는 비타민 C가 고혈압 치료제일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 네. 정도의 네. 학문적 근거도 있어요. 1999년에 그 보스턴 대학하고 오레곤에 있는 라이언 스폴링 인스티튜트 비타민 C 연구소죠. 거기랑 공동연구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고도화된 임상실험, 즉 랜더마이즈, 그다음에 플라시보 컬처럴, 그다음에 더블 블라인디드. 네. 우리 시청자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임상실험을 할 때 이 세 네. 가지 조건이 꼭, 그러니까 무작위, 표본을 무작위로 선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짜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맹법, 검사하는 분도 진짜를 먹는지 가짜를 먹는지 모르게 해야 되고 당연히 이 실험 대상자들도 자기가 먹는 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게 하는 방법을 양맹법이라고 해요. 더블 블라인디드. 그렇게 해야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동물들하고 달리 선입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를 먹고도 이게 낫는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실험을 이 보스턴 대학에서 이 비타민 제목이 뭐냐면 비타민 C로 고혈압 치료하기야. 제목이 Treatment of Hypertension with Vitamin C. 굉장히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예요. 비타민 C가 혈압을 낮추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제가 생각컨대 근데 그 경우는 왜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 근거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혈관에 있는 평화일근을 이완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 네. 그 효소의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주요 효소예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서 그 효소가 작동 못해서 혈압이 올라가신 분들 100%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고혈압 환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비타민C를 본격적인 고혈압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 관리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이 비타민C를 새롭게 드시면서 고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으로 줄였다, 뭐 아주 다양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환자가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이 높기 때문에 금방 무슨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높은 혈당을 최소한 10년, 20년 이상 방치했을 때 그 고혈당 때문에 산화적 손상이 발생을 해요. 산화적 손상이 발생해서 제일 먼저 막아뜨리는 게 혈관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혈관 질환이에요. 보세요. 당뇨 걸린 분들 콩팥이 망가지는 게 왜 망가지? 콩팥의 사구체가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와서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망막이 망가지. 망막에는 혈관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 오래 앓으신 분들은 다 눈이 나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당뇨는 만성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혈당이 올라가서 문제가 생기는 병은 만성병이 아니에요. 급성병이지. 혈당이 올라가서 죽은 사람 절대 없어요. 혈당이 낮기 때문에 죽습니다. 저혈당 쪽으로. 그러니까 당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혈당이 지금 뭐 300 걱정할 거 없어요. 기분 되게 좋아요. 혈당 높으면. 예? 그런데 그냥 수치에 그냥 목숨을 아예 들고 다니면서 그냥 매번 이걸 재시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훨씬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혈당 조절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혈당 조절 하셔야 돼요. 당뇨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셔서 혈당 조절 약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혈당 조절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도 그렇죠. 완벽한 혈당 조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혈당이라는 건 24시간 변하는 밥 먹으면 쫙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정상인데요. 올라갔다가 사용하면서 점점 떨어져서 정상 레벨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혈당을 언제 쟀느냐. 사과 한 쪼가리 먹죠? 사과 한 쪼가리만 먹어도 그냥 100몇십으로 쫙 올라가요. 혈당이요. 그러니까 혈당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는 중요한 건 다화혈색소를 계속 체크하면서 하는 건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고혈당의 폐해가 오는 메커니즘이 뭐냐. 혈당이 높으면 혈중에 산화적 손상이 높아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 혈당이 높은 분들 피 속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등의 항산화 비타민이 완전히 고갈이 돼요. 측정하면 혈관의 레벨이 낮습니다. 예, 없단 말이에요. 혈중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고혈당에 의해서 산화적 손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있는 항산화제들이 다 사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뇨 환자들은 더 열심히 비타민C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충분한 양의 비타민C만 먹지 먹어야죠. 말고 비타민C 충분히 먹고 비타민E 같은 그런 구조적인 항산화제까지 드시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혈중에서 혈당이 좀 조절이 좀 덜 되더라도 혈관이 망가지는 시간이 많이 그렇죠. 딜레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 중에 비타민C 열심히 드시는 분들 혈관이 깨끗해요. 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당연히 드셔야 되고 암 환자들 뭐 말할 것도 없죠. 암 환자들은 이제 우리 병원은 아시는 것처럼 정맥주사로 암을 죽이고 비타민C는 면역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암이 더 새롭게 생기거나 또는 퍼지거나 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먹는 거하고 주사하고 차이를 내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한호박이 식구 패밀리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럼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비타민C 주사 받는다고 비타민C 먹는 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병원에 와 있는 클리닉에 와 있는 환자들은 비타민C 주사 맞으시면서 그날 열심히. 식사와 함께 비타민C를 계속 드십니다. 여러 가지 이 주사와 이 경구 복용의 비타민C는 전혀 노는 것도 다르고 작용하는 패턴도 다르기 때문에 네. 아,
사람이 주사 맞는다고 먹는 걸 멈추는 일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를 새삼 강조합니다.